최근 들어 더욱더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되는 개인정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가족관계 같은 것까지 알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300여 개 사이트에서 빼돌린 개인정보만 700만 건. 경찰은 일당 7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철문을 강제로 엽니다. 철문 안쪽에 설치된 강화 유리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자 컴퓨터 여러 대가 설치된 사무실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48살 조모 씨 등 12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해킹 우레 채널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2년 동안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 정보는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700만 건에 달합니다. 각 웹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해킹을 해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경제언론사, 결혼정보업체 등 385개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부 고객은 경쟁업체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조 씨 일당에게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해킹 조직 12명 가운데 7명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피해 업체에 해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해킹한 개인정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킹을 의뢰한 사람들도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